진입했습니다. 이제 출발합니다. 제22회 문화일보배 대상경주 출발했습니다. 가장 안쪽에 있었던 1번 마 무적의 챔프, 그 옆 2번 마 그레이스시티 두 마리가 좋은 출발을 보였고, 4번 마 샤크만세도 올라오면서 바깥쪽 이제 3에서 2위까지, 12번 마 인광루도 초반 선두권의 모습 보입니다. 안쪽에 3번 마 에이스러너도 추격하고 그 뒤쪽 5번 마 스피릿 오브 한센 6, 7위권 따라붙고 있습니다. 1위부터 7위까지 두텁게 형성되면서 이제 곡선주로 3코너를 돌아서 4코너에서도 선두권 맞서고 있습니다. 그중 안쪽에 2번 마 그레이스시티, 안쪽 노리는 1번 마 무적의 챔프도 올라옵니다. 바깥쪽에 12번 마 인광로, 한가운데 4번 마 샤크만세까지 2번, 1번, 12번, 4번 네 마리가 앞서면서 이제 4코너 돌아서 직선주로 들어섭니다. 직선주에서도 2번 마 그레이스시티의 강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안쪽과 바깥쪽 공략하는 1번 마 무적의 챔프와 바깥쪽에 올라오는 12번 마 인광로, 12번 마 인광로와 안쪽에서는 5번 마 스피릿 오브 한센도 추격하고 있습니다. 12번, 2번, 1번 그 뒤쪽 5번과 3번 따라붙습니다. 바깥쪽에서 근소하게 약 1마신 정도 앞서 나오는 12번 마 인광로, 안쪽에 14번 마 뉴시타델 빠르게 거리차를 좁힙니다. 14번 마 뉴시타델 종반 선두로 부상한 가운데 7번 마 청담도끼 한 가운데 7번 마 청담도끼가 제22회 문화일보배 대상경주 주인공이 됐습니다. 7번 마 청담도끼 박으른 기수 순식간에 종반을 제압하면서 강력한 단독 선두로 올라왔습니다. 1200